떴어. 바닥에 떴어. 바닥. 아우. 어군이 보이자마자 거짓말처럼 입질을 하는데 행여나 다시 한번 입질을 할까 지그를 바닥으로 내려보는데. 근데 애들이 잘 못 받나? 확 때려야 되는데. 파이트! 아! 나 빠졌어. 파이트! 파이트! 야! 역시나 틀림없다. 봤지? 오늘 하루의 마음고생을 다 털어버린 듯한 땡관이. 아! 왜 이렇게 힘이 좋아? 저항해. 사이즈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? 한 8, 90? 오. 힘써. 빠뜨리면 안 돼요, 아, 얼마만에 진실이요. 아까 감독님, 내가 이거 바꾸면 물 것 같다 했죠? 네. 몇 미터쯤에서 문 것 같아요? 바닥 찍고 한 5에서 10m 뛰었는데 미스 바이트가 났어요. 바로 내리고 내리고 다시 바닥에서 5m 10m 뛰었는데 지금 정덕이랑 동시에 더블 히트를 했다가 제 거는 어떻게 받아 먹고 정덕이 건 빠지고. 나이크가 오 사이즈 좀 돼. 수면까지만. 부실이구만. 와 진짜 크다. 아 못 찍었어. 와 진짜 크다. 근데 와 방어구나. 와 메다 넘겠다. 안돼요? 기분이 어떠십니까? 기분? 아 뭐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말하면 삑 소리고 너무 좋아요. 최고. 와 얼마 만에 우리 토종 방어 맛을 방어 손맛을 보는지. 아 너무 힘들었어요. 털릴까봐 또 까불다가 털릴까봐 진짜 경건한 마음으로 이랬어요. 아 기분 최고입니다. 지금 한 90cm 되는 방어고 원래 아까 저기 진일이 형이 슬로우 지그를 써서 무수한 입질을 받아서 저도 따라 쓰다가 또 입질이 잠잠해져서 지그를 바꿨어요. 뭐 따로 뭐 이유가 있어서 선택한 건 아니고 진일형 태클을 열었는데 예뻐 보이길래 바꿨어요. 바꾸면서 거기 감독님한테도 아이고 왠지 물 것 같다고 하면서 처음 지그를 내렸는데 저는 입질도 없고 해서 지그를 한번 바꿔보려고요. 뭐 무게는 180g이고 약간 똥똥한 놈으로 롱메탈은 오늘 별 반응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컬러는 이렇게 좀 은색이랑 핑크랑 오렌지랑 섞인 건데 다른 이유는 없어요. 잘 먹을 것 같아서 한번 써보려고요. 바닥을 찍고 5m, 10m 정도 리트리브를 했는데 적킹을 했는데 바이트가 들어왔어요. 근데 미스 바이트가 나고 뭐 어군이 떴다 해서 다시 내려서 다시 한번 5m, 10m 감아 올렸는데 땅! 때려줬습니다. 진짜 기분 너무 좋아요. 막 10년 묵은 채찡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고 그리고 올리면서도 아까 진일이 형 막 장난치고 저랑 막 장난치다가 떨궈서 진짜 경건한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레 올렸습니다. 얼굴 봐서 너무 좋아요.